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물리강사 겸 래퍼 철이로 노래도 내고 있는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또 수능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수업 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제가 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늙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은 저도 아직 20대입니다. 그래서 새 학교가 최초로 합동 댄스 공연을 하는 이런 멋진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요. 사실 서울 댄스 동아리 브로헤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보컬 힙합 동아리 추풀양도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찬조 공연도 자주 하고 했었는데 정말 서울대 최고의 댄스 동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떨려요. 네. 공연 사회도 사회지만 저도 팬심으로 열심히 공연 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진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인 김연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서연고 댄스 동아리인 고어헤드, 추러스 그리고 와일드 아이즈가 모여 버스킹을 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서연고 연합으로 방금 철인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이렇게 연합 공연을 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멋있는 분들과 사회자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춤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긴 하지만 춤은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특별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다양한 감정이 오늘 춤과 함께 몽땅 녹아나고 표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만큼은 서영고 대항전이니까요. 누구보다 유치하고 재미있게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를 대표해서 이번 사회자를 맡게 된 현재 의학과 재학 중인 이공학번 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이렇게 각 대학에서 가장 끼와 열정이 넘치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고 와주신 소중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정말 큰 영광인데요. 사실 저희과 특성상 이주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연정은 씨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처음 제안을 주셨을 때 이게 시험이랑 겹칠까봐 너무 조마조마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서보니까 아, 이게 진짜 시험 날이라도 왔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싶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저를 도서관에서 꺼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사회 보는 게 처음이라 아직 익숙치 않고 되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댄서분들과 관객분들의 열정만큼이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연서전, 고소연전 파이팅을 외쳐보면서 사회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본격적인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각 대학의 대표 동아리들 소개랑 공연을 위해서 힘써주신 대표자분들을 한번 모셔볼까요? 좋아요. 나와주세요.
아니 고어헤드 18기 회장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고어헤드는 춤을 사랑하는 서울대 여학우들이 함께 모여서 힙합, 어반, 고깅, 현대무용, 힐 등 다양한 장르 기반의 코레오를 소화하는 동아리입니다. 더불어 저희가 배우기 활동, 공연 뒤풀이, 또 컨셉 비디오 촬영 등 구성원 간의 춤을 매개로 한 다양한 교류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스킹 무대들을 위해서도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추로스 와일드 아이즈 공연진 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무대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와일드 아이즈 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버스킹에 보러 와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고려대학교 댄스 동아리 와일드 아이즈는요, 정경대학 소속으로 다양한 교내 회사를 비롯해 이렇게 다양한 타 대학 학교와의 연합 활동, 그리고 참조 공연, 그리고 커버 촬영까지 춤을 좋아하는 저희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고려대학교 댄스 동아리입니다. 네, 서울대와 연세대가 모인 자리가 쉽지 않은 만큼 저희가 연세 학교가 버스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데요. 네, 아무래도 이 버스킹이 쉽게 볼 수 없는 버스킹이기도 하고 모두들 두 달 정도 만나서 열심히 무대를 준비한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버스킹을 할 때면 여기 계시는 관객분들의 환호와 응원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에너지가 무리 저에게 전달될 수 있을 때까지 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박수와 큰 환호로 저희 춤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가 12월 27일에 정기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동아리 구원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의 유일무이한 중앙 K-POP 댄스 동아리 추러스라고 하고, 저는 추러스 소속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2학번 안기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앞선 대표자분들과 달리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회장을 맡았었는데요. 제가 작년 말에 처음 이 행사의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추러스에선 제가 대표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정말 고생이 많았잖아요. 특히 마지막 2주 동안 매일매일 변하는 일기예보 때문에 내일을 일기예보로 시작해서 일기예보로 끝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기획부터 무대 준비까지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했으니 오늘 저희 무대하는 동안 큰 박수와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김에 저희도 홍보 하나만 하자면 11월 23일 오후 7시에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추러스 정기 공연이 진행됩니다. 관련해서 추후 추러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공지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공연 영상들은 서울대 고어에 연세대 추러스, 마지막으로 고려대 와일드아이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셋째 주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안전하고 재밌게 진행해 볼 테니 많은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카이 연합 버스킹의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씨, 각 대학의 개별곡은 고려대 와일드아이즈에서 먼저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곡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럼요. 와일드아이즈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개별곡은 또 최근에 테크토닉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렴구의 특징적인 안무가 SNS에서 댄스 챌린지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전소민님의 패스트포워드입니다. 에너지틱한 퍼포먼스로 고려대 와일드아이즈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도 SNS에서 정말 많이 봤던 안무라서 그런지 기대가 됩니다. 어서 무대 보러 빨리 함께 해볼까요? 네, 고려대의 축!